아이쿠 재건들 안녕, JJ입니다. 자,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처음에 이사를 오고 나서 이 집을 점차점차 채워나가는 과정을 라이프무비라는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었는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집을 점차점차 조금씩 조금씩 꾸몄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사 온 지가 벌써 지금 한 반년이 넘었는데, 이제서야 어느 정도 얼추 인테리어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또 집 구경 한번 시켜주세요, 룸투어 해주세요 라고 또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들어오시죠. 아, 근데 인테리어라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내 집이 전셋집이기 때문에 뭔가 막 이렇게 뿌시고 뭔가 새로 바꾸고 마음대로 이럴 수가 없어서 그냥 네, 아무튼 예, 보시죠. JJTV 구독 플리즈. 네, 여기는 저희 집 현관입니다. 여기는 제가 뭐 따로 꾸미거나 이러질 않았습니다. 워낙 집 주인분께서 예쁘게 잘 해놨어요. 근데 여기 어디 하나 이거 떨어져가지고 저기다 빼놨는데, 이거 제가 안 했거든요? 제가 안 했는데 이거 저절로 떨어져서 혹시나 집 주인분 보고 계시면 제가 이거 어쨌든 붙여놓고는 갈게요. 날이 추운 날 갑자기 뚝 하고 또. 자, 그리고 저희 강아지들 있습니다. 이제 들어오시죠. 여기부터가 시작입니다. 첫 번째로 구경하실 곳 바로 리빙룸 거실입니다. 제가 휴일날 가장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곤 합니다. 왜냐면은 TV가 있기 때문이죠. 아,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면 항상 여쭤보시는 게 있어요. 소파 전부 뭐예요? 액자 전부 뭐예요? 스탠드 전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집을 구석구석 소개를 하면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들을 인터넷에서 정보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신경을 썼던 거는 요겁니다. 요거 바닥. 이게 반려견 미끄럼 방지 패드인데, 제가 소형견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제 혹시나 슬개골 탈구가 날까 해서 이렇게 깔아 놓은 건데, 예전에는 막 되게 어두컴컴하고 파란색이었어요. 남색. 그래가지고 되게 영상 자체가 굉장히 조금 어둡고 다크하게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애기들은 바닥에서 뛰어놀고 막 움직이고 하는데, 개탄호 분전 채널이 조금 화사해 보일 수 있도록 큰맘 먹고 제가 바닥을 화이트 톤으로 좀 바꿨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깔았을 때 깔고 나니까 집이 너무 화사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바꿨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원래 쓰던 거 파란색은 버렸냐? 아닙니다. 잠시 후에 그 파란색이 어딨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는 요 커튼. 요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샀고요. 이 커튼이 세트예요. 제가 두 세트를 사가지고 창이 조금 길어서 채워놓은 거거든요. 세트당 가격이 네, 지금 나가고 있는 이 가격입니다. 화분 한 10만원 초반대 정도 주고 샀던 것 같고, 제 키보다 좀 작은 행운목입니다. 네,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영상에서 등장을 한 적이 있는데 삼성 겁니다. 여기 있는 액자 캔버스거든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샀습니다. 가격은 한 10만원 초반대 정도. 키가 엄청 큰 스탠드입니다. 제가 요거는 제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요남한테 받았어요. 치우나. 걔가 집에다가 샀는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어디다 둘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가져가라고. 네, 그냥 고기 한번 사주고 받아왔습니다. 근데 꽤 비싸다고 들었어요. 자, 그리고 요게 있는 거 인터넷 쇼핑몰 포인트로 공짜로 구매한 선반이고, 그리고 벽난로는 원래 그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붙여놓으셨던 거. 쇼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쇼파 지난번에 처음에 살 때는 중고로 샀었거든요. 뽀송이 쿠키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요 녀석이 오고 나서 쇼파를 꽝꽝꽝꽝 찍으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구멍도 내놓고 다리가 하나 품질러지고 이래가지고 좀 튼튼한 걸로 바꾸자 해서, 앵간하게 좀 멋있고 괜찮은 쇼파는 돈이 막 100만원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얘가 방수가 또 된다 그래가지고, 저거 뭐라 그러지? 스툴이라 그러나? 저거 까지 해가지고 한 50만원대 구매를 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쇼파용 토퍼. 저희 만두가 힘이 워낙 센 녀석이라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혹시나 해서 요거를 하나 깔아놨습니다. 요거
강아지 전용 계단인데 깔맞춤 하려고. 네, 인테리어의 기본은 깔맞춤이라고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뭐 되게 실용적이에요. 되게 가격도 저렴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만두가 다 물어뜯어놓은 이 장난감들을 보관해놓고 있습니다. 부탁 같은 게 큰 게 있으면은 좀 애들이 뛰어놀 공간이 좀 작아지니까 애들 뛰어놀고 이럴 땐 치워놓고 되게 간편하게 갖고, 네,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키가 지금 누워있는 데는 제가 예전에 라이프 무비를 통해서 광고를 했었던, 네, 프로젝트 슬립의 쿠션입니다. 애기들도 좋아하고 저 발 올릴 때 높이가 딱 좋더라고요. 이런 거 딱 좋잖아요? 네. TV 같은 경우에는 삼성 제품 전시상품이고 싸게 나왔다 그래서 얼른 질러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밑에 거는 이것도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로봇 청소기도 삼성 거고 얘도 마트에서 전시상품으로, 네,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위닉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공간으로 가시죠. 여기는 저희 집 주방입니다. 짠! 보자마자 요리를 해먹고 싶어지는, 네, 그런 기분이 드는 주방 아닙니까? 잘 안 해먹습니다. 네. 반은 때려 놓고. 자, 그리고 반은 참치. 그리고 지금 라면 끓여줘. 지금부터 이제 홍콩에 카우스. 아, 요거! 요거는 인테리어 소품이라기보다는 분위기에 잘 안 맞긴 해요. 그냥 이게 튼튼하고 쓰기 편해가지고 저렴하잖아요. 스피드랙. 네, 이거 사갖고. 그리고 냉장고는 중고로 산 거. 네, 삼성 거고. 나무 식탁이고 아마 이게 베트남 산인가 그럴 거예요. 밥 먹는 시간이 저는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밥은 조금 품격 있게 먹자라는 생각을 해서 나름 좀 큰 돈을 들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있는 저 액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마트에서 액자를 샀는데 안에다가 그냥 팔긴 뭐하니까 안에 그림 넣어놓잖아요. 그거 그대로 그냥 5,000원짜리 붙여놨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은 이뻐요. 네, 볼만해요? 아, 여기 보여드려야죠, 여기. 요거 스탠드. 인터넷에서 한, 이거 얼마였지? 요거는 이제 강아지 침대. 저희 쿠키랑 뽀송이가 엄청 좋아합니다. 만두가 괴롭히면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냥. 강아지 전용 옷걸이. 저희 애기들 거 귀엽죠? 자기 옷인 줄 알고 와서 냄새 맡네. 그리고 블라인드, 뭐 벌집 블라인드라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장만을 했고요. 또 보여드릴 만한 게 뭐 있지?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일단 개밥이 있고요. 이거 에어프라이기는 예전에 하이마트에서 썼었고, 그리고 요거는 키친아트 거. 그 네스프레소 캡슐형 커피 머신인데 얼마 전에 제 생일 선물로 제 친동생의 와이프, 그러니까 제수씨가 사줬어요. 요거는 저희 예전에 알바하던 치킨집 사장님께서 집 얻은 거 축하한다고 보내주셨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고 뭐 세탁실은 솔직히 인테리어의 공간이 아니니까, 네, 보지 맙시다. 사실 정리 안 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층 올라가는 그 계단 골목인데, 제가 사실 이 공간을 안 써가지고 여기를 창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여기에 짐들이 이렇게 가득합니다. 저기에 보시면은 자전거가 있는데, 자전거 운동한다고 뭐 출퇴근한다고 사놔서 안 타고 다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겨울이라서 안 타고 있는 거고, 자전거를 지르고 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탔어요. 목표는 두세 번이었는데 살다 보면 사람이. 그리고 요거는 인테리어용 칸막이인데요. 예, 이걸로 뒤에 짐들을 그냥 한 방에 딱 가려버렸죠. 그래서 짐들 꺼낼 거면 거의 다 근데 여기서 꺼내고, 가끔가다 한 번씩 큰 짐 놓고 뺄 때는 여기 하나 열어가지고 문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뒤에 이게 커튼인데 제가 커튼을 잘못 샀어요. 하나를 색깔이 안 맞는 거를 샀는데 다행히 얘가 또 비어 있어서 나름대로 깔끔하게 활용을 해서, 예, 돈 아깝다고 막 되게 징징대고 있었는데 혼자 속으로, 근데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또 괜찮은 거예요. 예. 이 방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자짜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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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손님들 오셨을 때 주무시라고 둔 방이고,
원래는 창고로 썼었어요. 아직 좀 덜 비워갖고 저기에 짐들이 조금 있는데 손님들 가끔 놀러 오실 일 있을 때 여기에서 자라고 이제 하고요. 그리고 커튼은 얘가 이제 남는 거예요. 저기 거실에 설치를 하고 나니까. 그래갖고 옆에는 조금 쌈지막한 커튼을 사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갖고 밖에 있는 거는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안에 거는 색감은 비슷한데 살짝 조금 조금 저렴한 티가 좀 나긴 합니다. 이게 여기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길이가 안 맞아요. 근데 가운데에 이게 있어가지고 이제 티가 좀 덜 나게끔 배치를 해둔 그런 비밀이 숨어있는 커튼입니다. 저쪽 뭐 찍을까요? 화장실, 1층 화장실입니다. 저희 집에 화장실이 3개가 있는데 1층에 하나, 2층에 2개가 있거든요. 고동이랑 보리가 놀러오면은 걔네들은 어렸을 때 베란다에서 커가지고 타일 위에다가만 똥오줌을 싸요. 그래갖고 걔네 오면은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달린 이 조명들, 이 조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원래 소켓이 안쪽에 깊숙이 박혀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빼는 거를 연장하는 거를 사가지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플래싱지였나? 그거 사다가 제가 직접 한땀한땀 다 접어가지고 붙여서 만든 겁니다. 따로 얘기 안 했을 때는 그냥 산 줄 알더라고요, 놀러 오신 분들은. 네, 그래서 굉장히 뿌듯한. 근데 자세히 보면은 예쁘진 않아요. 자세히 보면 안 예쁜데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좀 느낌 있는 조명이 아닌가. 아, 그리고 저기에 있는 거는 이케아의 그 등갓이에요. 요것도 이제 LED 캔버스, 요것도 인터넷에서 샀는데 불이 들어와요. 뿅 하고 들어오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을 켜져 있을 때보다는 이제 꺼져 있을 때 빛을 바란다. 분위기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 켜놓고 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렇게 켜놓고 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자, 2층 올라가는 계단인데 여기를 보시면은 반이 경계가 있어요. 저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칙칙한 미끄럼 방지 패드 그건데, 1층에서 이제 이거를 떼갖고 버리기가 조금 모해가지고 2층에다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시면 2층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 1층에 있던 거를 옮겨와서 위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2층에 저희 집 복도입니다. 복도. 요거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원래 집 주인분이 해놓으신 거 그대로 쓰는 거고요. 여기는 사실 뭐 별로 뭐 볼 게 없고, 자,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침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나름대로 인테리어를 조금 했다고 볼 수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케아 제품이고요. 사무실에서 쓰려고 제가 사무실에 이제 요런 것까지 필요가 없어가지고 집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또 그레이더라고요. 그리고 색깔이 또 요렇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비슷한 색깔을 찾아서 요거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샀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JVC TV인데 저희 집이 이제 1, 2층이 인터넷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약정을 해가지고 선물로 받은 겁니다. 여기 있는 거 스탠드 요거는 샀어요. 네, 요건 샀고, 그리고 공기청정기 샤오미 거 요것도 제가 산 거고, 그리고 에어컨은 삼성 거, 이거 무풍 에어컨. 침대 같은 경우에는 요게 배송이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걸려서 왔는데 3익 가구에서 제가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저상형 침대, 저상형 침대를 제가 썼어야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적당히 해라 반대야.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빠가? 매트리스는 제가 예전에 광고를 했었던 프로젝트 슬립의 제품을 매트리스가 이게 써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침실도 불을 꺼야 달라져. 요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옷방인데 예전에 제가 동영상으로 옷방 꾸미는 거를 만드는 과정을 라이프 무비에 넣었었거든요. 그 이후로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여기는 인테리어보다는 좀 옷 정리가 좀 필요한 방이에요. 그래서 안 입는 건 좀 버리고 좀 모아서 내다 버리고 이래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리고 제가 계절마다 하울 컨텐츠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옷을 막 이만큼 막 한 20만원, 30만원씩 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저 이거 샀어요 하고 소개해드리는 컨텐츠가 있었는데 올해는 옷을 아직 안 샀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겨울이 올 때 그냥 재작년에 입었던 거 그냥 돌려막기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번갈아서 입으면 옷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방송이가 좀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담아도 되죠, 혹시 모르니까. 자, 옷방이었습니다. 나오세요. 네, 여기는 이제 화장실인데 조그만하게 이제 똥 쌀 수 있게 되어 있고. 아, 그리고 요 방! 저의 이제 취미를 위해서 꾸몄습니다. 나름대로 조금. 조촐하죠? 되게 막 창고 같기도 하고. 네. 운동방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운동방을 꾸미고 나서 운동을 한 지 지금 한 2주 정도 됐는데, 네, 꾸준히 뭐 하루에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이 방에서 여기 거울도 있거든요, 여기. 그래갖고 거울에다가 뭐 이거 붙여갖고 핸드폰을 붙여요. 예, 그런 다음에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아니면 유튜브 보면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기구는 뭐 많이 없어요. 요거는 이제 킹콩 철봉 싼 버전. 예, 좀 저렴해 버전 킹콩 철봉 철봉이고 요게 좀 비쌉니다. 무게 조절 덤벨인데 요게 좀 비싸요. 그래갖고 얘 되게 좋아요. 만약에 2.5kg 2.5kg 그러면은 네, 이렇게 들면 2.5kg예요. 그리고 얘를 또 이제 다시 꽂고 5.5kg 이러면은 이게 무게가 다르게 하나씩 하나씩 찝혀서 돼요. 10kg 이거 되게 효율적으로 잘 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벤치프레스 사가지고 뭐라 그러죠? 그 길다란 거 그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네, 좀 저렴한 걸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살 건 아니고 또 운동기구도 비싸니까. 이게 무슨 박스냐면요, 흙이랑 화분이 있어요. 원래는 작년 가을에 텃밭 가꾸기를 시작을 할까 하다가 사놓고 아직 못하고 있는데 봄에는 아마 채소 같은 거를 조금 재배를 해서 먹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요것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요거 스텝박스라고 검색하면은 종류별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네. 날씬한 몸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집에 런닝머신이 사기에는 좀 돈이 부족하다. 저처럼 이런 거 하나 사서 이렇게 하고 TV 보면서 딱 열어. 살이 쭉쭉 빠집니다. 요거 하루에 하나 50분 돌리면은. 네. 저는 안 해갖고 지금 살이 찐 거죠. 네. 옆에서 강아지가 막 인형 들고 막 저거 하고 있고 저는 운동만 하고 좋습니다. 저 그림이 얼마나 이쁩니까, 이거.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마지막 공간입니다. 여기는 제 개인 서재 겸 미니 스튜디오입니다. 사무실에서 좀 잔업을 남겨가지고 집으로 일을 가지고 온 날 같은 경우, 그리고 제가 책을 읽고 싶을 때 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읽는 뭐 그런 공간입니다. 생방송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카메라를 놓고 여기서 이 배경으로 방송을 합니다. 이 배경이나 이 배경 한 번 딱 했었어요. 여기에는 이제 실버 버튼을 제가 집에다 갖다 놨고요. 얼마 전에 가지고 놀았던, 네, 방송을 통해서 가지고 놀았던 달려라 보내랑 제 영혼의 단자 쿠팍. 요거는 이제 팬분한테 선물 받았던 모자 선물 받았던 거고, 요거는 대한민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 예전에 저 여기는 제가 꽉 채워놨는데 아직 얘네들 그리고 여기도 그냥 막 잡동사니들 넣어두고 있는데 조만간 여기에다가도 막 장난감이랑 피규어 같은 거 리뷰하면서 하나씩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스탠드가 하나 있고 뒤를 돌아보시면은 여기에다가도 제가 조명을 하나를 해놨습니다. 1층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건데 선을 땄어요. 선을 따가지고 방송할 때 조금 더 밝게 비출 수 있게 조명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저희 강아지들 먹방하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 쿠키가 한번 맛있는 거 먹었잖아, 너 여기서. 그치? 자, 그리고 저기 지금 뽀송이가 산을 타고 있는데 빈백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쇼파 겸 뭐 침대 겸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편하게 누워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저보다 저희 강아지들이 이거를 좋아해가지고 네, 혼자서 쓰기는 조금 힘들게 된 네, 그런 빈백입니다.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것도 어디 거냐? 프로젝트 슬립 겁니다. 그때 펀딩으로 샀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좀 책을 좀 읽고 이렇게 편하게 그러려고 샀는데 애들한테 뺏겨버린 비움의 빈백입니다. 네, 이 방을 마지막으로 저희 집의 나름대로 구석구석을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이 집에 이사 왔을 때 되게 조금 음산하고 어두컴컴하고 막 계속 어두워 보이고 막 이랬어서 집에 들어오는 순간 자꾸만 뭔가 힘이 빠지는 기운이 빠지는 느낌을 자꾸만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안 되겠다. 좀 밝게 밝게 좀 꾸미고 예쁘게 좀 해놓고 해야겠다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막 이렇게 해놓지는 못했지만 혼자 사는 사람의 공간으로서는 진짜로 되게 과분한 공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을 꾸며놓고 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집을 들어오면 막 힘이 쭉쭉 빠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집에 더 들어오고 싶어 빨리. 진짜로 뭔가 안정감 있게 쉬는 느낌도 들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한 달에 조금씩 조금씩 했거든요. 아무래도 네, 돈이 좀 많이 나가는 거니까 인테리어는 네, 이만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뿌듯하네요. 아 잠깐만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는 꼭 보여드려야 된다. 이거는 저의 그 비장의 카드. 테라스, 1층 테라스인데 자 갑니다. 3, 2, 1. 이제 고기 꺼 먹고 손님들 놀러오고 이럴 때 굉장히 조금 분위기 있고 조금 밝은 느낌, 따뜻한 느낌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 보면은 그거거든요. 약간 좀 오징어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은? 근데 저는 이 공간 요거 하나로 그냥 끝냈으면 더 이상 인테리어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좀 밝고 예쁘면 돼. 원래 이게 달려 있었는데 여기가 안쪽에서 뭔가 좀 트러블이 있었는데 전선이 끊겼는지 안에서 어떤 스위치를 다 켜도 안 켜지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싹 달아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JJ의 룸투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